연예인 커플도 많이 오고. 오 맞아 연예인 커플들 형네 가게 워낙. 야 희철이 너도 왔었잖아. 난 옛날이지. 커플로? 그럼. 누구랑? 오. 우리만 알게. 그래? 한동안 누군데? 한동안 왔었는데. 변상의 연하. 희철이랑 왔던 분 어떤 남자야? 아니야. 희철이는 진짜 의외로 되게 예쁘고 볼륨감 있는 여자를 되게 야 역시 동생 살아있다. 볼륨감이 왜 있어? 다 볼륨감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 가게가 이렇게 층이 달라서 옥상이 있었는데 희철이하고 여자친구가 오면 조금 내가 이렇게 좀 떨어주다가 좀 이따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해. 그러고 이렇게 내려와. 그럼 나중에 보면 살짝 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다시 내려가요. 예. 희철아, 아니 엄마 요식업 식당에서 지금 그때 식당에서만 뭐하는 거야? 그때 요리하는 데서 10년 전이었지. 그치. 희철이 이제 당분간 경훈이 전화 많이 받겠구나. 나도. 와, 희철이 파이팅이지 뭐. 진짜 재밌게 산다. 자, 두 번째 문제야. 내 첫사랑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진짜 아름답게 사랑을 했던 것 같아.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근데 걔한테 딴 남자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첫사랑 집에 막 달려갔어. 달려가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거 소화기 들고 불 질러버릴 거야! 파츠만 입고. 그래서 자기가 보고 빵 터진 거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결정해. 나야 저 X야. 저 X야 나야. 아니야. 비슷한 거 보다. 너 비슷하지? 살짝. 정답! 뭐? 차라리 나 죽이고 가. 누나 역시. 장서희 일단 죽이고 봐. 무조건. 드라마 역시 장서희. 혼동을 하는 거 같은데. 장서희. 야! 여자 나기 때문이다. 보통 여자는 봐주잖아. 너 진짜 나 봐줬어. 보통 경훈이는 덜 때리고 서희 뭐 몇 대나 때려. 형 진짜 잘 때릴 것 같아. 그래 막 화를 낸 거야? 아니면 막 매달린 거야? 매달렸어. JTBC